첫째도 소원은 윤석열 퇴진, 둘째도 소원은 윤석열 퇴진, 셋째도 소원이 윤석열 퇴진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천봉의 기상천외한 국정농단이 스픽스 TV나 1호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는 전혀 제대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들과 뜻 있는 몇몇 매체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봉의 국정농단 스픽스 TV나 1호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 고발 사주의 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마치 제보 사주가 있었다는 것처럼 말장난을 했었는데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발 사주 당시 수사관을 윤석열 한동훈 앞잡이 조작검사가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의 앞잡이인 손준성, 손준성을 통해서 김웅, 김웅을 통해서 공익제보자인 조성은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고발사주 사건은 공직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손준성과 김웅이 공동으로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수사관이 하지도 않았던 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조작해서 김웅을 아예 기소에서 빼버린 기상천외한 범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대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겠죠 여러분.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집요하게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고발 사주 사건이 처음으로 뉴스버스에 보도되었을 때 그날 밤 매우 이례적으로 교체한 지 12밖에 안 된 무려 25대의 새 컴퓨터를 대검 윤석열의 손과 발로릇으로 하는 수사정보관실의 검사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무려 25대의 컴퓨터를 10일밖에 안 된 새 컴퓨터에 있는 범죄 기록을 지휘하여 모든 컴퓨터를 포맷하고 초기화한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번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다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뉴스버스에 나온 보도들 그리고 그 뉴스버스의 보도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들을 널리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사건 조작 세력이 검사 시절에 자신들이 저지른 고발 사주로 하는 불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려 컴퓨터 25대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 다음에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김웅을 기소해서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오직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다. 이게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